다음 뎀의 경우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인체는 예를 들어서 그 세포가 예를 들어 문제가 되면요, 세포가 문제가 있으면은 뇌에다가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뇌에다가 열을 전달해요. 열로 열을 발생해요. 이놈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럼 뇌에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 자리에 인식을 하는 게 일단 몸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다리가 다치고 할 때는 부으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붓는다는 거는 그게 어떤 기부수한다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빵빵해지면서 안 움직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열을 발생시켜요. 열을 발생시켜야 뇌에서 그 자리가 다친 걸 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은 몰라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침과 똑같이 인위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내가 경락에 문제가 있어요. 이 경락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문제가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막힘이 생겨가지고 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경락 자리에다가 경혈 자리 위에다가 열을 더 뜸을 뜨는 거죠. 뜸을 인위적으로 더 떠주면은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 길 따라서 기하고 에너지가 강력하게 오겠죠. 그러면 이게 약한 뜸이냐, 약하게 짧게 뜨느냐, 아니면 뜨겁게 크게, 아니면 그 살을 태우게 뜨느냐, 예, 그거하고 상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죠. 그리고 또 어디에 제 생각에는 상처가 이렇게 원래 나면요, 또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더 많은 기가 공급이 될 거거든요. 치유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조금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열을 발생시켜서 하는 게 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뜸의 열도 있는데 요즘은 다양한 열도 있죠. 제가 이제 아까 소개했던 그 이전에 다른 데서 소개했던 배지아 원열기처럼 트루말린이에요. 이런 거. 예. 그는 열을 이게 내 어느 안 좋은 데가 되면요, 그거 부분이 나빠지는 부분인 줄 알고 좋아지겠죠. 기가 많이 쏠리겠죠. 그거로서 옛날에는 이렇게 돌로, 예, 돌에 열을 가해요. 집에 끓여갖고 이거를 뭐 싸서 배에 얹는다든지, 배에 뭐 된장을 깐고 된장찜질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도 배에 열을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위로 배를 열을 줌으로 인해서 그날에 기운이 배로 집중을 해서 배에 어떤 문제들을 막힘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아마 온열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뜸 온열이라는 부분도, 온열은 이 어떤 열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해가 되면 지압도 아시겠죠. 지압은 똑같이 이렇게 내가 같은 자극을 해요. 지압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디를 자극을 합곡을 이렇게 가만히 눌려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가. 그냥 가만히 같은 강도로 눌리고 있으면요, 지금 제 손가락으로 벌써 뭐가 쭉 올라가요. 새끼손가락으로 기가 돌고요. 그러다가 오래 있으면요, 뚫고 올라가서 난조 위로 막 치솟아요. 예.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렸잖아요. 평소에는 압박이 없었는데 강력하게 눌리니까 이걸 뭔가가 몸에서 문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문제라고 느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가 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혈자리에다가 지압이 되면은 기하고 에너지가 몰리겠죠. 혈이 아닌데 지압이든 다른 게 이제 왔다가 말겠지만요. 혈자리에 지압을 했을 땐 기와 에너지가 오는데, 그 혈자리도 이것도 똑같이 지압을 강하게 하느냐 세게 하느냐, 비비느냐 뭐 이런 더 아프게 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배지압 같은 거 공으로 강력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식은 강력하게 오는 혈자리에서 지압으로 강력하게 오는 방법이에요. 배가 있으면 한 자리를 배꼽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공을 깔고 들어놓아요, 이 자리를. 그래 가만히 있으면은 처음에는 해보면요, 기가 이쪽으로 동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살 올라가요. 근데 10분 지나면 더 세져요. 20분 더 세져요. 30분 지나면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자리를 하면서 쭉 세지는 걸 보니까 몸은 한번 발동을 걸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더 발동을 걸고, 더 발동을 걸면서 어떻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특히 지압 같은 거를 제가 심텀을 이렇게 강력하게 오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압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오래 하면요. 처음에는 비가 내리듯이 위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조금 조금씩 이리 내리다가요. 계곡에. 난주되면은 계곡에 막 물이 확 해가지고 태풍도 막 홍수처럼요. 확 쓸고 내리듯이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게 지압이에요. 특히 배지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배지압 온열기로 배를 이제 만들어서 배를 풀 수 있게 방법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10분, 20분, 이때에 지나는 1분이 요때 10분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때 30분 때 뭐보다 31분이 훨씬 낫다는 거겠죠. 더 강력하게. 예. 그러니까 더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할 땐 지압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찾았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그 이 저주파 자극기를 제가 조립하면서 본인에게 그 침뜸 지압보다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때 편하게 스스로가 너무나 쉽게 자기가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어떤 약간의 암만 주고 그냥 대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주파 자극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를 쉽게 드리면 왜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일단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먼저는 출발은 서양에서 원래는 이렇게 근육을 대상으로 어떤 주파수를 넣어가지고 근년에 경련을 일으켜서 하던 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제 동양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경혈에다가 보통 자극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되는지 위하고 설명이 맞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이것도 설명을 제가 하면요. 몸이 주파수가 일정하게 있어요. 몸에 주파수가요. 몸에 다니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고주파가 있고요. 몸이 기준이니까. 몸보다 높으면 고주파고요. 주파수가. 몸보다 낮으면 저주파예요. 예. 뭐 주파수 뭐 이렇게 막 온 지금 파 뭐죠 라디오부터 방송 이 모든 것도 이렇게 그런 게 주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높으면은 그냥 몸을 뚫고 들어가고요. 반응을 하지 않고요. 낮으면은 크니까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엑스레이 라든지 뭐 레이저 이런 걸 말하죠. 예.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저주파라는 거는 주파가 자금으로 인해서 세포를 직접 들어갈 때 세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정기적인 게. 그래서 이것은 딱 되면요. 바로 이렇게 저 세포를 주 흔든다고 봐야죠. 예. 그 어떻게 보면은 포크레인 아니고 이게 저 땅 뚫는 이걸 뭐라 하죠? 그런 거 가지고 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예. 내가 이게 큰데 땅이 입자가 작아요. 그냥 대대대대 때려요. 그러면 땅에 충격이 바바바바바 가잖아요. 그럼 그게 내 몸이라면은 맞죠? 그게 어느 지점이라면은 뇌에다가 당연히 자극이 가겠죠. 그럼 뇌에서 이 뭔 일이냐 이런 반응은 이상하다. 뭔 일이냐 해서 그게 혈자리라면 다시 기가 똑같이 강력하게 내려오겠죠. 기가요.